안녕하세요. 한병례입니다. 저를 많이 아실 거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지금 제가 몇 번이나 강의를 했나, 얼마나 됐나, 이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음 달 강의를 하면 제가 만 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교육을 했다 쳐도 오늘이 23번째 강의입니다. 23번째 강의고, 제가 주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기술형 창업자금 대출도 한두 번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금융 관련, 또 기술 금융 평가 제도 관련, 뭐 체크리스트, 온렌딩 자금, 기타 재정기금 자금뿐만이 아니고 신용평가 제도, 여러 창업자금 대출, 창업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내용 등등 해서 중복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능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주제로 많이 했는데, 실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R&D 과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용이 주가 되고, 이거는 이제 사이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몇몇 그 강좌는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또 어떤 강좌는 이거는 내가 알 사항이 아니다, 내지는 너무 범주가 다양해서 그런 범위가 다양해서 그런지 광범위해서 그런지 안 듣는 경향이 있는,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상세한 1대1 강의도 할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원격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는 기술형 창업 지원자금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은행에서 그동안에는 대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런 자금들이 정부에서 주도를 한 거를 저희가 끌어다가 저희 실정에 맞게 좀 이렇게 각색을 한 거라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한건 기술형 창업 지원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기술형 창업자금, 창업 지원, 그다음에 한국 통화정책, 금융중개지원 대출, 여기 내용에 나오는 고급 기술 기업이라는 범주가 뭐냐, 그다음에 이 대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여기 대출 가운데서 이게 이제 지원해 주는 게다 운전자금인데요.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구분 또못 하시는 분도 계실까 싶어서 얘기해 주는데, 내가 누차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시설자금은, 이게 대응하는 시설자금은 공장이나 뭐 건물을 산다든가 기계를 산다든가 이런 걸 이제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살때 지원해 주는 자금이 시설자금이고요. 그 여타 부분은 다 운전자금이라고 보시면, 거기 이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뭐 원자재를 산다든가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자금들을 운전자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기술형 창업자금은 운전자금인데요. 여기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언급을 따로 해놨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케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입니다. 이 점검 항목에 이 기업이 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물론 체킹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은 아마 될 겁니다.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이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Q&A 항목들, 많이 이게 질문이 오가는 항목들을 Q&A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끝내고 좀 시간이 남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속도를 빨리 내면 남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기술금융지원 프로그램, 저희 IBK 기업은행에서 하는 자금들의 다섯, 네 가지 주요 상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기술력 창업 자금, 창업 지원 해가지고, 우선 이 대상 기업이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자금이 기술형 창업 지원 자금 대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쓰는 거를 이제 금융중개지원 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C1 있고 C2가 있는데요. C2는 지방 중소기업에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C1에 해당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 일종이다 이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범위가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느냐. 창업한 지 7년 이내 중소기업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큰 기업들, 창업한 지 7년 넘는 기업은 이 자금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기술형 창업기업입니다. 그 뒤에 또 대상이 나올 거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기술, 그러니까 이제 기술형이라는 게 공인된 고급 기술입니다. 공인된 고급 기술, 그것도 뒤에서 나올 거니까, 공인된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이것도 이제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 그것도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형 창업자금 대출은 창업한 지 7, 이 필수 요소가 창업한 7년 이내야 되고, 고급 기술이나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필수 요소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기술형 창업 기업이라면 7년 이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급 기술이나 연구개발 비중이 높아야 된다.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이제 여기에 메리트는 뒤쪽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리트라고 그러면, 중소기업 메리트라고 그러면 저리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싼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니까, 이게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 지원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 일반 예금을 일반 고객들한테 받아서 그 자금에다가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대출 자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금 금리보다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자금을 차입을 받아서 그 자금을 중개해서 주는 이런 자금들이 금리가 싸겠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우셨을 거고, 또 시험도 많이 나왔었을 거고, 이제 그럴 텐데, 그전에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이게 재할인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지급 준비율 제도, 공개 시중 조작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게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죠. 재할인율 정책이 여수신 제도, 이제 기준 금리를 조절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게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이렇게 C1 C2 자금 대출로 이렇게 통화 정책을 간접적으로 통화 조절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 제도는 예금액의 일부를 이렇게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비율을 예금액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제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늦으셨네.
앞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개 시장 조작 이런 거는 이제 통화증권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흡수하거나 다시 이제 회수하거나 이런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의 통화정책 중에 지금 얘기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이 이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중개지원 대출이 어떤 거가 있느냐. 이제 많이 무역금융도 이제 금리가 한국에서 직접 차입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싸죠. 그다음에 신용대출,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 그다음에 시투자금. 시투자금은 지방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재 기업들은 해당이 안 돼요. 경기도 소재 기업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기술형 창업 기업 지원 자금 대출이다. 근데 이 한도는 매년 이렇게 꾸준히 늘어갑니다. 지금은 20몇조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제일 앞쪽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형 창업 자금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공통된 부분이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됩니다.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특허 및 실용 신한권 보유 기업. 그러니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용 신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것도 대상이 되고, 정부나 정부 공인기관에서 인증기술 보유 기업. 그 다음에 R&D 기반 창업 기업. 그 다음에 TCB 기반 창업 기업. 연구개발 우수 기업. 뒤쪽에서 그 내용을 좀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그게 어디인가, 뭐 어떤 발급 기관에서 어떠한 인증 기술이 있는지, 그 근거는 뭔지 하는 걸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공통사항이고요. 추가로 이제 고급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국은행하고 금융기관 간의 협의, 그러니까 해당 금융기관, 해당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고급 기술을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고급 기술에 대한 정의를 이 정도까지만 아는데, 새로운 분야가 고급 기술로 우리 있다라고 협의를 해서 인정이 되면 그걸 선정해서 그것도 고급 기술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는 일반 대출을 받는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단지 이제 이게 보증기관과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과 은행 간의 사전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술형 창업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7년 이내 고급 기술 보유 이런 중소기업한테 만기 1년 이내입니다. 1년짜리 운전자금을 해준다 하는 뜻이고, 이 기업에 대상하는지 여부를 체킹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거래은행을 정해야 되겠죠. 기존의 거래은행이라든지, 이거는 전 은행이면 어느 은행이든지 이 자금은 다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은행 또 보증기관을 이미 보증기금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보증기관 기존의 보증기관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이제 보증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기부를 할 것인지 신고를 할 것인지 선정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다고 그러면 신보보다는 기보가 더 나을 겁니다. 지금도 신보도 굉장히 그 드라이브 강한 드라이브전이 있어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신보도 관계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으면 기보를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양쪽 다 사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그 거래하는 은행에 우리 기술형 창업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라고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기보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그 상담이 되면 그다음에 기술형 창업 지원 체크리스트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뒤에 있다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결격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결격 요인이 없더라도 뒤쪽에 이제 그 체크리스트 하단 쪽에 보면 금리를 더 싸게 차입을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0.5% 정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어느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 요건에 합당하면 기보에서 대출 보증 신청을 하시고 양쪽에 그래서 이제 대출 실행을 하시면 되고 한 다음에 이제 금리는 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차입을 해온 것처럼 그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그 해당 은행에서는 학원에서 그 자금을 땡겨오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땡겨와서 금리를 이제 기업한테는 소급해서 저리에 금리를 지원해주고 자금은 나중에 배정받아오는 이런 형식의 대출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다른 대출하고는 요건이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보증기금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자금이 은행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여유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운전자금 중에 지원이 안 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다른 자금도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뭐 여기는 더 이제 엄격하게 금융이나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도 안 해주고 임대업도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숙박업, 음식점업, 뭐 일부 예외는 있다고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예외가 어느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려면 한번 뒤져보면은 쉽게 알수 있고요. 지금 들어 자료가 예외 업종에 대한 거가 가지고 있는 제외하는 것이 이겁니다. 호텔업은 안 되고요. 호텔, 휴양 콘도 운영업 이것도 안 되고 기타 관광 숙박 시설 운영업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시 종업원이 20명 이상인 법인인 음식점도 안 됩니다. 좀 대형 숙박 음식점업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관광 숙박 시설 운영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법인 음식점 그러니까 종업원 상시 근로자니까 뭐 20명 이상이면 꽤큰 음식점이죠. 이런 데는 이 지원 자금을 지원해 줄수 없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도장 운영업, 그 다음에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이것도 안 되고요. 기타 갬블링 또 배팅업 이러도 안 되고요.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게 이제 서비스는 그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상에 S로 시작되잖아요. S
S로 시작되는데 96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6 업종. 96 업종만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업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은 S로 시작되는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상 S96 업종. 96 업종은 안 된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업종 분류를 보시다 보면 제외업종, 뭐 대상업종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외업종은 대개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그 코드를 가지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금융 및 보험업 이거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K64부터 66까지 업종. 그 다음에 부동산 및 임대업은 L68에서 69 업종. 그 다음에 숙박 음식점은 I55부터 56 업종. 그 다음에 무도장 운영업은 이게 이제 R로 되는데요. 이게 위에서는 두 자릿수 얘기했는데 그 두 자릿수 뒤쪽에 세 단위가 더 붙어요. 근데 그 앞에 두 자리까지만 맞으면 다 이제 제외한다는 얘기고, 이 무도장 운영업은 다섯 자리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R91, 91291, 91291, R91291 업종이 안 된다는 얘기고, 골프 및 스키장 운영업은 R912가 안 된다는 얘기고, 기타 갬블링 배팅업은 R91249 이렇게 다섯 자리가 이거는 다섯 자리 그 업종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요거는 뭐큰 흐름을 아시고 이런 거를 아시다 보면 대상이 되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운전자금 중에서도 이렇게 뭐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한도성 여신. 한도성 여신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뭘 얘기하냐면 한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억을 약정하거나 5억 약정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얼마를 쓴다. 이런 거는 안 해준다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는 기업이 또 없어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그래서 저리의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갖고 쓴다. 그런 기업이 뭐 돈이 넘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넘치면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잘 그렇게는 안 쓰는데 사실 이거는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한도성 여신 안 된다. 그 다음에 재정기금 또 지방구조조정 자금 이게 정부 정책 자금들이 재정자금들이 재정기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구조조정 자금 그 해당 지자체의 지방구조조정자금이라고 다 있어요. 그 자금도 그러니까 DS 방금 얘기한 재정금이나 지방구조조정자금, 그다음에 대외차입자금, 외화대출 요게 이제 제외되는 이유는 이런 자금을 저리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쓰면서 또 거기다가 기술형 창업자금으로 쓰면 이중으로 특혜를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해주겠다. 그 자금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금 차입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안 해주겠다 하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1개월 전후 기대출 중도 상환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만기가 이래서 5월 말이다. 5월 말일인데 5월 1일 날이 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그거를 갚겠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려면 4월 달에 차입을 해서 4월 달에 기표를 하고 그래서 돈에 여유가 있으면 한달 있다가 그 자금을 갚아라. 갚으면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이건데 그 자금을 갖고 갚는 건안 된다. 그 다음에 전이고 또 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 말이 만기다 그러면 이 자금을 받아서 6월 말까지 사이에는 이 자금을 가지고 어느 자금을 상환해서도 안 된다. 대출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추적을 해서 돈이 그 자금이 그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항상 이 자금을 쓰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금감원에서 이 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1개월 전후 상환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비록 그 자금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자금을 갚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문을 갖게 돼요. 자꾸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면 은행에서도 피곤하니까 이거 다시 토해내시오라든지 뭐 이런 그뭐뭐뭐 이렇게 그 자금 다시 상환하시오라든지 뭐 이런 본의 아니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런 거를 사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를 사전은 은행에서 사후 관리 잘 압니다. 사전은 할수 있는데 미리 그러니까 한달 이내에 대출을 받았는데 갚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또 보거든요. 뭐 하는 게. 근데 사후는 은행에서 나중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받으면 스스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존에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받은 대출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는 이제 어떤 형평성, 공정성 뭐 이런 논리라고 할까요? 이런 저리의 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골고루 나눠서 자, 그 다음에 주채무 계열 소속 기업에 대한 대출, 이거는 이제 대기업 계열 자회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도거래처 및 폐업기업, 이런 뭐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 오너들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체크리스트 이제 이 점검 항목들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에서 쭉 언급했는데 먼저 이 창업 후 7년 이내인가, 그 다음에 주채무 계열 소속이 아닌 기업인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기업 계열 자회사라든 이런 게 이제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걸려 있지 않은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공인된 고급 기술 보유 기업인지 여부, 그 다음에 좀 전에 대출 전후에서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중도 상환이 없는 기업인지 여부, 그 다음에 최종 부도 거래업인지 여부, 휴업한 기업도 안 됩니다. 폐업한 기업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휴업한 기업인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한국은행 및 취급은행 점검 사항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전액 신용대출 여부. 전액 신용대출로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차입해 오는 금리가 0.5%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체킹을 합니다. 그다음에 포괄 근담보 운영인지, 한전 근담보 운영인지,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뭔지, 그다음에 신용보증서 관련 특약 문구가 제대로 제기돼 있는 건지, 나중에 이게 이거에 따라서 대상이 안 되는데 은행에서 취급을 했거나 신용보증서 특약 문구가 제대로 안돼 있는데 했거나 하면 중도에 이 자금을 상환하고 일반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의 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경우가 저도 점장 상황을 할때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이게 이제 그 취급자 이 문구는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도 이거를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술련 거에 잘못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창구 직원이 그걸 체킹을 하고 기표를 내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간과한 경우가 있고, 또 기업도 이 보증서를 한번 보자고 해서 그 내용이 제대로 돼 있는지 봐야 되는데, 예, 또 간과한 거 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책임 소재도 막 따지기도 하고, 이제 시비도 걸고 막 그런 경우도 당했는데, 이런 거 꼭, 뭐 기업도 좀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킹할 필요가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뒤에 첨부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Q&A에서 제가 그거를 제가 천천히 메모를 하세요. 천천히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 체크리스트라고 있거든요. 체크리스트에 그게 있으면,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인지 여부 해가지고 창업일이 언제냐, 라는 게 점검 항목입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이다 이렇게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7년 이내인지 여부를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인된 고기술 보유 여부 있잖아요. 여기에 특허권 또는 실용 신안권 보유 기업, 이 보유 기업은 특허증, 그다음에 실용 신안증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걸 이제 보자고 할 겁니다. 그게 있는지 하고, 그요 특허권 관련해서는, 실용 신안권까지 관련해서는 이건 발급 기관이 특허청이죠. 특허청. 특허나 실용 신안 상표권 이런 거 신청할 때 특허청에다가 하죠. 그러니까 그 근거는 특허청은 특허법, 또 실용 신안증은 실용 신안법에 의해서 특허청에서 발급을 한다. 근데 기술형 창업 기업들은 되게 특허가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거나 특허를 신청을 한 기업, 또 이제 등록된 기업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정부 및 아까 그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 기업이라고 돼 있죠. 그런 기업은 신기술 인증서, 여기 보면 신기술 인증서 있죠. 이거는 정부 부처에서 발급기관이 발행하는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 인증서, 이것도 정부 부처의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평가 인증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평가 인증기관에서 합니다. 되게 이제 기술평가 인증서는 기술평가 인증기관하고 금융기관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기술평가 인증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노비즈 기업 확인서, 여러분들이 기업 컨설팅 할때 유노비즈 많이 하시잖아요. 유노비즈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발급받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다섯 네 가지, 요게 이제 그 정부나 정부 공인기관 인증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요거 중에 아무 하나 있으면 기술형 창업 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 기반 창업 기업은 R&D 성공 기술 확인서가 있습니다. 정부 과제, 각종 정부 부처에서 정부 과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R&D 성공 기술 확인서, 성공한 기업의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소재 증빙 서류, 이거는 연구별 특구 진흥재단에서 이거는 발급을 합니다. 이런 해당 기업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 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인가 증빙 서류가 있으면 이것도
정부 부처에서 한국 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이것도 증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특이한 경우니까 많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다음에 기술력 평가 결과가 양호 이상인 보증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화 신보에서 발급을 하는 건데요. 이게 평가 결과가 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뭐 우수냐, 양호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뭐 치약이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호 이상이라면 우수나 양호죠. 우수나 양호 이상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것도 기술형 창업 좀 대출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재기 지원 보증서나 재창업 지원 보증서 이런 것도 기본화 신보에서 발급받으면 이것도 대상이 된다. 굉장히 대상 되는 게 범위가 많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 초과 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 초과하는 기업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뭐야? 이러면 이걸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정원가 명세서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재무상태표에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개발비라고 있는 항목에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그 증가 금액 플러스 그거에다가 손익계산상에 경상개발비 하고 연구비. 손익계산서는 회계 단위로 책정하니까 뭐 증가액 이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얼마만큼 경상개발비 연구비로 썼느냐 하는 그 금액. 그다음에 재정원가 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단위로 책정되니까. 재무상태표는 누적 개념이잖아요.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개발비라는 것은 자산 계정으로 잡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전년 재무제표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 증가한 차액하고 PL상의 경상개발비, 연구비, 그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를 토탈 플러스 해가지고 매출액 PL상의 매출액에서 2% 이상, 2% 초과된, 2%만 안 돼, 2% 초과 기업, 2%보다 넘는 기업이 있다면 이것도 기술형 창업 기업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만큼 연구개발비에 어떤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쓴 걸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니까 연구개발비 2% 초과 기업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술신용평가서 요 대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TCB입니다. TCB. 그러니까 TCB 기업인데 뭐 7년 이내에 되겠죠. 7년, 창업한 7년 이내에 기업에 TC 평가받은 기업이에요. TCB 평가받은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기술 등급이 양호 이상인 기술신용평가서여야 돼요. 기술 등급이 양호. 그러니까 제가 TCB 강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기술 등급이 있고 신용 등급이 있고 기술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기술 등급입니다. 순수한 기술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등급이 양호 이상. 그러니까 양호 이상. 우수나 양호겠죠. 우수나 양호. 이런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은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4개가 있잖아요. 4개. 4개가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뭐, 이크레더블, 뭐, 해서, KB 있잖아요. 4개 기관. 이 4개 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 대상 프로그램에 이 기업이 이 항목 체크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체크 항목 중에서 7년 이내인지 여부. 그다음에 대상이 이런 기술력이 있는지 여부. 이게 이제 공인된 고급 기술이냐 여부. 이 공인된 기술이냐 여부를 보는 겁니다. 공인된 기술이냐 여부. 아니 이제 그 연구 개발비가 2% 매출액 대비 2% 초과 기업 요 부분만 빼놓고는 다 공인된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뭐 연구 개발비가 2% 초과된 기업은 이런 공인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체크하는 항목 중에 아까 언급했던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 자금을 기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1개월 전후해서 해당 은행에 대출을 중도에 상환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슈페업 여부를 보는 거고, 이제 이런 항목들이 다 통과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에서 차입해 올때그 금리를 얼마로 차입해 올 거냐에 따라서 이제 보고를 보는 거예요. 뭘 어떤 거를 보냐 하면 은행에 전액 신용으로 해줄 거냐 아니면 일부 담보를 넣을 거냐 아니면 전액 담보를 로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전액 신용으로 한다는 얘기는 신보나 기보를 거치지 않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액 신용으로 은행에서 해주면 좋겠죠. 좋겠는데 이제 은행에서는 뭐 담보를 가져와라, 뭐 보증서를 끊어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전액 신용으로 대출을 해줄 거냐 여부.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은행에서 담보 요즘에는 이제 담보를 포괄 근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근 설정을 정부에서 굉장히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포괄 근 담보를 운용하는 기업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유리한 쪽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은행에 유리하냐, 기업에 유리하냐. 전액 신용이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더 유리하죠. 난 담보 하나 제공 안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걸 다 신용으로 해준다 그러면 이거 못 받으면 떼일 수도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포괄 근담보 운용이냐 아니냐, 한정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기업은 그 자금 또 어떤 특정된 자금 어디에 한정된 자금에 대해서만 이거는 담보로 운용하니까 기업에서는 운용의 폭이 나중에 넓죠. 반대로 이제 은행은 포괄적으로 운용을 하면 이 대출을 갚더라도 다른 거에 담보 운용을 할수 있으니까 더 유리한데 포괄로 운용하지 않으면 불리하죠, 은행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운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금 대출이 한정 근담보로 운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그러니까 기업에 유리하느냐 은행에 유리하느냐.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이세 가지 항목이 다돼 있다. 그러면 10억을 예를 들어서 차입해 온다 그러면 7억 5천을 정부에서 차입을 해오는 거예요. 이게 100% 차입이 와가지고 100%그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 자금하고 믹서를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자금 75%, 은행 자금 25%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자금으로 금리를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50%만 항원에서 차입을 해줘요. 10억 한다 그러면 5억만 차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높아지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체킹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은행에서 무슨 얘기죠? 이제 은행에서 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을 뭐 케어링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안 써도 되고 단지 아 금리가 올라가 좀 더 올라가겠구나 좀 높아지겠구나 요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은행에서 이것 말고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하면 이 금리 중에서도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 은행에서는 이거 외에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할 거냐,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부분이 없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리스크가 좀 주는 기업이고 그는 자금이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도 이 기업의 금리를 책정할 때는 담보가 있는지 여부, 그럼 그 기업의 신용평가 평가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어떤 등급이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기업한테 자금을 줬을 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느냐, 회수를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 원금뿐만 아니라 뭐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금리를 책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담보가 제공이 되면 그만큼 금리가 낮고요. 그럼 신용 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금리가 낮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그 은행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기여도가 있어요. 그 해당 은행에 가면 아, 이 기업은 우리한테 얼마만큼 기여를 했다. 뭐 대부분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뭐 6개월, 1년, 3개월 해가지고 당신의 기업은 우리한테 얼마만한 기여를 했다. 금액이 딱 나와요. 그 이제 금액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등급이 또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얼마만큼 더 감해주고 덜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담보가 어떤 담보냐. 담보 가장 좋은 거는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하기 쉬운 게 가장 좋은 담보예요. 그 담보를 넣느냐 안 넣느냐. 가장 좋은 담보가 예를 들어 예금 담보라든지 아니면 신용 보증서 담보라든지 이런 게 좋고요. 그래서 뭐 공장이라든지 어디 잘 팔리지 않는 어디 어느 시골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업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이제 경매에 붙여갖고 내거든요. 또 온전하게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은행 자금이 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금리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담보물 책정도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왜 우리 기업은 다른 데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다, 매출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데 우리 금리가 높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간혹 이제 제가 지점장 때 같이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뭐 골프 모임이라든지 같이 이제 기업에 모여서 술 한잔 하시면 그동안 모였던 얘기를 해요. 아예 뭐 한 지점장 왜 저기 기업은 물어보니까 뭐 2%대 금리를 해줬다는데 나는 왜 5%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차별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놓고 얘기는 할수 없잖아요.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당신의 기업은 그만큼 저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기여도가 떨어진 기업이다. 저 기업에 비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때는 형편없는 기업이야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불평을 그런 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굉장히 바보짓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좀 많고 제가 이그 기술형 창업 자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 오신가? 없으면 최근에 이 저희 은행에서 기술금융 관련해서 나온 기술금융 상품 대출 제가 작년에는 이거 몇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한네 가지 큰 지원 대상, 대출 조건, 대출 기간 이 정도만 뭐 흐름도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IP 사업화 자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 IP는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특허나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라고 그냥 특허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허. 특허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특허 가치 평가를 합니다. 특허 가치 평가 그러니까 특허 기술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특허를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된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특허권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특허권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평가를 해서 가치 평가를 해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운전자금도 되고 시설자금도 되고 뭐다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대출 특허 가치 평가 금액 내에서 해주는 거고요. 금리는 여기에 지금 나온 걸로는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3.032%에서 4.032%, 3%에서 4% 수준 여기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있으면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이걸 평가받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전자금도 이건 5년까지 해줄 수가 있고요. 시설자금은 15년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특허 가치 평가를 하면 그 평가 기관에 평가 수수료를 내는데 이 평가 비용도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굉장히 기업들한테 이 기술력 있는 이런 지적재산권 있는 특허가 있는 기업한테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치세도 대출을 하면 인치세가 붙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가는 인치세법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대출은 인치세를 뭐 금액이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까지는 지금 인치세가 면제가 돼요. 안 내는데 전에는 인치세도 뭐 1천만 원인가까지만 면제되고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서 지금은 5천만 원까지 정부에서 인치세를 안 받습니다.
이 인치수에도 반만 그 기업이 부담하고 반은 은행에서 부담하는 그런 걸로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이고 이제 이걸 중도에 상환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3년 넘어서 대출을 갚으면 면제를 해줍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고 그걸 감안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품 IP 보유기업 보증부 대출 있습니다. 이거는 보증기관하고 연계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예년에도 있었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기술보증기금하고 이제 저희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신보도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이 대상은 IP나 아니 그 IP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 그러니까 신보에서나 기보에서 보증에 의해서 대출 금액이 2억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보는 2억이고 신보는 1억. 신보는 1억. 그러니까 기보할 때 그냥 2억이라고 머릿속에 담았는데 신보가 뛰어들면서 우리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1억 이상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이 기본은 2억, 신보는 1억 이상인 IP 보유 기업은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IP 보유 이거 특허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보에서 나는 1억 5천만 받는다. 그러면 이 대상이 안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전자금만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최고 다른 자금은 최고 금액이 없었는데 보증서를 100억을 끊어줬다. 그럼 100억까지 됩니다. 최고 100억입니다. 최고 100억. 근데 이거는 금리가 약간 비싸요. 대출 금리가 3월 말 현재 3.42%에서 4.17%입니다. 이거는 운전자금만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5년까지 가능하고요.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 대개 이제 운전자금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5년까지 이렇게 되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자금 대출이 금리가 좀더 낮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한꺼번에 뭐나 5년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금리가 나을 수도 있는데 보증서를 그렇게 5년짜리로 끊어온다면 5년 해도 뭐 금리의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기술 평가료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인치세도 이번에 반만 물면 되는 거고. 이것도 중도 상환 수수료 3년 넘으면 면제되고. 그거는 유사한데 보증기관하고 끼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최저 금액의 최저 한도가 책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입니다. 기술 평가 기반 무보증 신용 대출이 있습니다. 기술 평가 기반 무보증 신용 대출. 이 상품도 이제 초창기에 나왔다가 중간에 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요. 이 상품에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무보증 신용으로 해주기 때문에요. 상당히 부실화도 많이 되고요. 창업 7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신용 등급이 저희 IBK 기준으로 BB 플러스 이상이고,
기술 등급이 T6 이상 이런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업 7년 이내라는 거, 이거는 오늘 기술형 창업 기업 대상하고 같은 지원 대상인데, 신용 등급이 이제 이 자금이 있는 은행 있고 없는 은행이 있을 겁니다. 저희 은행은 이 자금이 있는데요. 저희 은행 기준으로 BB 플러스 이상입니다. BB 플러스라고 그러면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보통 우수가 아니고 보통입니다. 저희 은행은 트리플 B 플러스 이상이 우수라고 보고요. 트리플 B부터 그 이하는 BB 플러스는 보통 정도 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기술 신용 등급 T6, 그러니까 기술 신용 등급이 TCB 평가에 의해서 기술 등급 있고 신용 등급 있고 기술 신용 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기술 신급이 T6이면 기술 등급은 T1부터 T10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5, 6이 중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6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근데 이것도 아까 IP 보유 보증부 대출하고 마찬가지로 운전자금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운전자금만 대상이 되고, 요거는 대출 기간이 3년이에요. 최고 3년인데, 이거는 분할 상환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 상환 대출로 나는 좀씩 갚아가겠다 그러면 5년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출은 많이 안 해줘요. 무보증 신용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고 5억까지 해줍니다. 최고 5억까지 해주는데, 이 자금은 모르긴 몰라도 이 자금은 많이 책정을 안할 겁니다. 많이 책정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용으로 해주기 때문에 무슨 뭐 기술 평가 이런 거가 필요 없죠. 없고, 신용 등급은 뭐 등급 매기는 거는 이제 기부 어디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인치세도 반은 은행에서 하고 반만 물면 되고, 중도 상환도 분할 상환 대출 같은 경우 5년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3년 넘으면 다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들지 않고 할수 있다. 요거는 이제 금리가 신용이다 보니까 좀 높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5.6%에서 6.4%까지, 다른 대출보다 2% 정도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곳에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커버 비용이 묻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IBK 강소기업 대출 기술 부분에 대한, 이거는 기술 제가 기술형 창업기업 하고 있기 때문에 IBK 강소기업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이 굉장히 제약이 돼 있어요. 저희 은행이 선정한 기술 강소기업에 선정이 돼야 돼요. 기술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려면 뭐 제한은 없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트리플 B 플러스 이상 기업 아닌 기업이 선정된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다음에 기술력이 뭐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선정되는 게 1년에 100개 정도 하나요? 하여간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런 걸 선정을 해놓으면 이 대출뿐만이 아니고 금리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 혜택이 많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받아놓으면 여러 가지 금리, 그 다음에 자금을 추가로 받을 때, 이거 뭐 대외적인 어떤 패도 나오고, 또 이런 기술 강소 기업이면요. 제가 이번에 월드클래스 300 평가위원으로 올해 3년째
않는데 이런 기업들은 그런 평가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정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거 선정도 해놓으시면 좋고요. 또 이거에 선정 안 됐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시용 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인 기업 이런 기업도 바로 그러니까 그 선정 기술 강소 기업 바로 아래 등급 선정에서 탈락했거나 아니면 시용 뭐뭐 기술력은 우수한데 시용 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인 기업도 대상이 된다. 이 대출에 이 기업은 운전 자금도 되고 시설 자금도 대상이 된다. 운전 자금도 되고 시설 자금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좀 2.9%에서 3.9% 사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 자금은 5년까지 해줄 수 있고 시설 자금은 15년까지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인치대는 반만 물면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 3년 초과는 면제해 줄수 있는 이런 자금이고요. 금액의 상한선은 아직 여기는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은행에서 심의를 해서 원하는 만큼 해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큰 틀에 대한 거를 기술 금융 관련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또 최근에 나온 뭐 자금 중에 이런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나 신보에서 그 스마트 공장 금융 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대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보, 신보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구축 완료 기업 추천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보증서를 끊어서 기업의 그 스마트 공장 구축 설치비 50%를 지원해 주는 그 구축비를 정부에서 50% 기업이 50%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 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정부에서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본, 뭐 독일, 뭐 미국 이런 데도 지금 이미 이런 거가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진행돼 있어서 거기에 뭐 뒤쫓아가는 우리나라도 이런 걸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 이게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에서 추천을 받으면 그 해당 기업에 50%는 정부 자금 주고 기업이 50% 부담해 가지고 보증서 끊어 가지고 대출을 해 준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 근데 보증기관에서도 보증료를 0.2% 깎아 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깎아준다는 0.2%를 대드린 뭐 대신 물어주고 그 다음에 보증 비율도 85%가 아니고 90%까지 최대 요즘에 최대 85%까지 해주는데요. 뭐 아주 신설 창업기업 빼고는 네, 90%까지 해준다 하는 얘기고 방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증료 0.2% 감면해준다. 이게 이제 3년 동안 해줍니다. 이것도 3년 동안 0.6% 총0.6% 해주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보증료를 은행에서도 0.2%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금리도 최대 1%까지 감면을 해주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대상되는 기업이 있으면 이런 쪽에 적극 그 추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2천억 한도기 때문에요. 소진되면 끝날 수 있으니까요. 우선 그렇게 하려면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요. 그걸 구축하는데,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상담해 보시고, 그게 대상이 되면 기업은행에 가셔가지고 대출 상담을 하시면 보증기관에 신보나 기보에 또 상담 신청을 하라고 할 겁니다. 협의를 해보라고 할 겁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협의를 할 것이고, 기업에서 아니 보증기관에서 기보나 신보에서 오케이 하면 자료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보나 신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서는 그걸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정부 국비 지원 받고 그 대출 자금을 가지고 공장이 지어지는 거죠. 스마트 공장 그러면 요즘에 뭐다 스마트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쓰는 줄 알았더니 뭐 일본도 쓰고 뭐 우리가 원형이 온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 쪽 내용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이런 생산 전체 과정에서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선진적 ICT라고 하는데, 선진적 ICT를 적용해서 품질도 개선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도 높이는 지능형 생산 공장이다. 생산 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구축 비용 아까 5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한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니까요. 대상이 되면 하면 될것 같고요. 보증기관에서 뭐 운전자금도 되고 시설자금도 되고 보증기관 둘다다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리고 보증서도 다른 거는 뭐 물론 저기 그 진짜 창업기업분 100%짜리가 뭐 있기는 한데 금액도 적고요. 대개 최대가 85%인데 이건 90% 이상이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그러니까 상담하기에 따라서 95%도 될 수도 있고 할것 같습니다. 최저 90%는 해줄 수 있다. 보증료도 더 깎아준다. 보증료도 기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보증료도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증기관에 기존에 뭐 기보를 거래를 하셨으면 기보 가시면 될것 같고, 신보를 거래하고 계시면 신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말고 뭐 이것도 좋고요. 저희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은 어디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아, 지금 농구법인에서 네? 뭐 지금 하시는 잡이? 아, 농구법인에서 농구사업 아, 농무사 하고 계세요? 농구사업 농무사업을 하시나요? 지금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배우고 계세요? 아, 지금 지금 배우시는 목적? 세미나 공지 받고 주축에 제가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이제 기초 내용도 좀 이제 용어도 좀 생소해가지고
기업들을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어떻게 좀 접근해서 가외의 것들 이제 저희가 또 구조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노무 업무가 주로 이제 근로자들하고 기업하고 분쟁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시는가요? 그렇죠. 주로 기업보다는 종업원들이 노무사를 많이 찾지 않나요? 약자들이 많이 찾지 않나요? 네. 요새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 네. 사업주 지원 전문 노무사 이런 거 네.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구나. 예, 근로자들 회사로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저희는 기업 관련된 찾아봐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있어서 필요하겠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 그 분야만 가지고는 그 기업이라든지 어떤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전문성을 무기로 그 주변 업무도 많이 같이 해줘야 올인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니까 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네. 방금 오늘 말씀하셨던 이제 기술 창업 관련돼서는 이제 IP 관련돼서는 초기 기업들 중에서도 나름 기술력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근데 스타트업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제가 이제 제안도 해보고 관련된 이제 전문 우리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이제 전문 솔루션단도 있으니까 전문위원단의 도움을 또 좀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이제 수박 거덜기식으로 말하는데 창업기업의 저는 핵심은 이제 앞쪽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템이 있어야 창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템 없이 물론 이제 시네라든가 어떤 브랜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가맹점이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이에요. 자금. 돈이 없으면 안 되고요. 돈을 어떻게 구하고 돈을 어떻게 운영할 줄 아느냐 그 자금 흐름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하고 이런 걸 다 제대로 알아야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자금이라는 거는 기업이 생존하는 이상 돈이 항목마다 각 길목마다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력은 좋아요. 근데 재무제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올인한 거죠. 내가 돈이 5억이 있는데 5억을 정말 개발하는데 올인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그동안에 기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갖고 막 적자 막 자본금 다 까먹고 이래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기술력은 있는데 어디다 손을 내미는 어느 정도 재무제표가 좀 이렇게 깔려 있어야 그래도 지원하지 이게 신용등급이 막 CC등급이라든지 이런 데 가버리면 TCB 기술력 평가도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금리를 등급을 매기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가 기술력 평가를 주로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기보라든지 이 신용평가 기관에서 아직까지는 주가 신용평가제도예요. 그게 있는 기업에다가 기술력을 가미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신용등급을 매기는 거지 기술력은 A등급인데 이 신용등급이 치하등급이다 그럴 때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정말 필요해요. 정말 안타까운 기업도 많으니까 그런 걸 케어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그런 것까지 다 잘 케어를 해주시면 좋은데 창업 강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죠. 좀 안타깝죠.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수업이 몇 시부터죠? 6시부터죠? 시간 좀 있네. 뭐
꼭 이거 아니라도 이거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없나요? 뭐 이 자금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네, 일단 전반적인 거 설명해주시면 없으면 예, 이거는 끄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